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산시가 90억 원가량을 들여 수영 고가도로 아래 비콘 그라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버려진 상태인데 찾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입주 업체들마저 떠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수 기자입니다. 수영 고가도로 아래로 형형색색의 컨테이너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2020년 만들어진 복합 문화 공간인 비콘 그라운드입니다. 시설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거나 간판은 있지만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는 비콘 그라운드 2층 공간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고 비워져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상가 시설의 경우 절반 넘게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이보다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이곳이 임시 건물인 탓에 일상적으로 각종 소음에 시달리는 데다 필수 시설도 부족해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매장마다 급수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다음에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구비가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입점시킬 수 있는 업종 자체가 한정돼 있어요. 문을 닫은 곳이 많다 보니 오가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명 자체도 뭔가 좀 밝아야 되는데 완전 급급해요. 뭐 젊은 여성들 지나가기 좀 무섭죠.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체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보고 일단은 볼 게 없고 할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비콘 그라운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로 설치된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 협의회는 3년 동안 단 한 번 열렸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요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이 필요한 시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산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 사업에만 90억 원. 해마다 쓴 사업비까지 더하면 119억 원가량을 쓴 비콘 그라운드. 방문객 분석 등을 통한 명확한 진단과 이에 맞는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